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신년기획 2003 한국의 권부 4부작.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 검찰을 진단해 볼까 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아직도 바로 서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막강한 힘은 가졌지만 국민들은 검찰의 그 힘이 항상 정의의 편이라고 믿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약자에게는 강하되 강자에게는 어이없을 만큼 약한 게 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 검찰의 초상을 그토록 일그러지게 만들었는지 이근행 김진만 PD가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우리 검찰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해봐서 알아요. 정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아니 이게 한마디가 검찰에 대해서 내가 전체를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한데 절대로 이 정권 밑에서는 앞으로 학연이나 지연 가지고 인사 문제가 좌우될 수 없고 또 여러분들한테 권력의 비호를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이러니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하에서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목을 바쳤던 검찰 조직을 오늘 떠날 것을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찰 후배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겨놓은 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구원투수로 등장했다는 이명재 총장마저도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예,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예, 그렇게 기본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자체는 아주 뭐 옳은 그런 방침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 제도 개혁이라든가 공정한 인사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검찰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의 씨앗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의 첫 만남인 청와대 오찬. 대통령의 한마디는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그런 한보 사태의 수사가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세요. 대통령님께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그 당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한보 사건 당시 자신의 정치적 분신격인 권노갑 의원을 검찰이 구속시킨 게 정당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이곳에는 말이지 잡아라고 하는 몸통도 잡지 않고 말이야. 야당 총재의 말이지. 뭐 자금줄이나 조사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오늘로서는 내가 다 용서하고 우리 손잡고 합시다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내라. 최병국 의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출세 가도를 달렸던 이른바 PK 출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그는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임직원 등에게 그 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적 제1호였다고. 그래서 자관 손볼 사람 제1호였다고. 근데 그 나는 정말로 그저 칼을 끝을 겨누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감지를 못했어요. 이런 막중한 일을 어떻게 했을지 제가 뭐 이 그 무슨 의혹과 그 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른바 충성 메모 파동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 43시간 만에 해임된 안동수 장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자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은 운운하며 목숨을 바쳐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의 메모는 권력과 검찰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짐작케 해주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이나 검찰개혁을 누구나 주장하다가 막상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의 권력을 운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서 검찰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
검찰을 개혁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이런 검찰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 개혁에도 미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검제는 야당 시절 민주당이 줄곧 주장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때 5.18 수사 때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18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어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총풍 사건, DJ 비자금. 이거 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더 엄청난 사건이지. 그러면 피의자나 부릅시다. 그러면 어째서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더니 갑자기 특별검사제 들고 나왔어. 아니 장관님 그럼 자리를 바꿉시다. 장관님이 이해 안 되십시오. 검찰 장악의 통로로 간주되던 청와대 파견 검사제도 없애지 않고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사를 직접 데려오던 전 정부와 달리 사표를 제출한 후 근무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정수석이란 민정수석 이 자리를 두고 소위 검사 출신이 가느냐, 검사 아닌 사람이 가느냐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검사 출신이 가왔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을 하자마자 그것을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버렸죠. 그런 것들이 출발부터 검찰개혁을 실패하게 한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검찰과 권력 그리고 범죄자까지 연루된 추악한 커넥션이 골물대로 골마서 터진 대표적 사건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였습니다. 일본군이 남기고 갔다는 보물을 찾는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씨. 그는 국민의 정부 들어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해 급속히 사업 영역을 확장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증권가 등에서는 이용호 씨가 권력형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무수히 나돌았고 당국의 투서도 접수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이 정치권과 결탁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이용호 씨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는 나라가 한바탕 뒤집어질 것이다. 2000년 5월 서울지검은 이용호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그는 다음 날 바로 풀려났습니다. 긴급 체포하셨죠? 이 씨를 풀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무언가의 압력을 받고 풀어준 거예요. 긴급 체포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검찰이 왜 그렇게 붙잡아도 놓고 하루 만에 풀어줍니까? 소속 부 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토의를 한 결과 지금 내사 종결한 것 같은 결론이 사건 처리 결과로서 옳다고 생각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야당은 이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등 연일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용호가 구속되기 이전에 이미 30번이나 입건이 됐던 겁니다. 고소고발이 됐는데 그때마다 검찰들이 다 무혐의를 빼주고. 검찰이 이 씨를 봐주었다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이듬해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중수부는 9월 4일 이용호 씨를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중앙수사부에서 계속 수사하되 수사팀을 대폭 고강하여 한점 부끄럼 없는 결과를 대검은 한점 부끄럼 없는 결과를 내놓겠다며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했고 당초 이 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서울지검 검사들을 소환, 조사한 후 징계했습니다. 직무상 보안사항을 누설시키고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한 공정업무 위반, 직무 태만으로 징계 책임이 인정되나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역시 종결 처리하고 스스로의 그 내부의 비리, 잘못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저 법원도 비슷한데요. 검찰도요. 이 내부 자기네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요. 송방망이식으로 처리하고.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에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신 총장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제서야 신승환 씨를 소환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현직 총장의 동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중수부는 승환 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속인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벌여서는 동생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월급으로 받은 것이다. 이런 그 수사 결론을 내렸거든요. 또 하나, 계좌 추적도 안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의지가 일단 없는 거겠죠. 의지가 없고 뭐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이제 자기 그가 연루되어 있는 이 부정부패를 직접 칼을 대야 하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만으로는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세로 그야말로 명경지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의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풀어줬던 신승환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신승환 씨가 받은 돈이 급여 명목이라고 했지만 특검은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쌍용 화재를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6,666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사태는 신승남 총장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 뭐 솔직히 호기심도 생기고 다만 이 사건의 뭐 뿌리까지 한번 캐보겠다는 의욕도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특검의 수사는 점차 권력 핵심으로 접근했습니다. 대통령의 처족화인 이형택 씨를 구속한 데 이어 대통령의 집사격인 아태재단 이수동 전 이사까지 구속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이 이 씨에게 수사 내용을 흘렸음을 시사하는 특검의 발표였습니다. 이수동의 핸드폰으로 김대웅 현 광주고검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각각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 간부가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은 사실 온전한 상실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질이나 품격의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는 솔직히 지금도 검사 출신으로서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무렵 특검에서는 계좌를 추적하던 중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는 이야기까지 새 나왔습니다. 이 90억 원에 대한 정확한 전사가 누구인데 그건 그 입출금이 되겠지만은 누구가 거기에 그 돈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검은 돈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둘째 아들 홍업 씨였습니다. 이제 권력을 잡은 그 집권당으로서는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 이것을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초반에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곧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검찰과 유착되면서 결국은 서로가 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검찰은 먼저 정치권 탓을 하겠지만 우리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을 실망시켰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김진만 PD,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 정부의 검찰이 이처럼 바로 서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 검찰의 권위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을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검찰 수뇌부 역시 과거 검찰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그 권위와 힘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정부 검찰은 99년 1월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이른바 항명파동으로 그 위신이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심고검장은 검찰 수뇌부를 정치검사로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꾀하고자 젊은 후배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먼저 검찰 총수 및 수뇌부가 퇴진하고 그때라면 나도 기꺼이 동반 퇴진하겠다. 판검사가 관행처럼 받아오던 전별금과 떡값이 언론에 터지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심 고검장도 떡값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돼 사퇴를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변호사도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희생을 적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까. 그 당시 선배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지만 아, 몇 사람 그것도 상당히 고위 간부 중에 몇 사람이 희생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거라는 말도 하고 대통령도 검찰의 수뇌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옳지 않는 일을 과거에는 관행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서 적당히 남기던 그것을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이것을 철저히 척결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고 언젠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 검사가 된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제 손으로 후배 검사들의 사표를 받고 평생 동안 남을 그러나 고통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불똥은 전혀 다른 곳으로 튀었습니다. 사태를 강요당한 쪽에서는 법조비리 척결은 구실이었을 뿐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종기의 본질은 그 당시까지 이 영남 등 일부 검사나 또는 비리 관련을 빙자한 일부 물갈이의 일환이다. 검찰 수뇌부가 너무 정치권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 비위 맞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정치 검찰이다. 소위 말하자면 그 검찰을 갖다가 신임을 잃게 하는 것은 너와 같이 그런 것이 신임을 잃게 하지.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당시 수뇌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검사 문제가 경강부에 되었는지. 이게 농담입니다만 그럼 정치검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하고 술 먹고 촌지를 받아버렸다. 그런 말인지. 이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평검사들은 검찰 사상 최초로 연판장을 작성하며 집단적으로 지도부를 성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수뇌부와 평검사들 간에 장장 12시간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쉽게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심재룡 고검장은 당시 검사들로부터 광범하게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해필 수사의 그 목표가 심 고검장이었다는 게 조금 그런 사태로 몰고 가는 데 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반성, 언론의 비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검찰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그때 제일 크게 와닿았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후배들로부터 정치 검사로 지목된 검찰 수뇌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어진 온 로비 사건에서 무력하게 무너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저 딸아이 결혼을 핑계 삼아 제 나이에 맞는 번듯한 노릇한 말장만을 부르고 온로비 사건은 신동아 그룹 최 회장 측이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로비를 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자자자 가만히 계세요. 문순 씨 가만히 계세요. 아, 저는 정말 여기서 거짓말 안 합니다. 전혀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의원님.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온 로비 사건은 청문회에서도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특검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99년 12월 특검 조사에 이르기까지 크게 수사가 네 번이었고 조사가 한 번이었어요. 그 조사는 뭐냐면 국회 청문회 조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그 수사와 조사에 일치된 결론이랄까 공통적으로 나온 그 결론은 연정희 씨는 옷값 대납 요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 또한 청문회에서 연정희 씨가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옷값 대납 요구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고맙게도 온더비 사건에서 연정희는 정말 억울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 들으셨죠? 본인의...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제 그만 온더비 그 말만 나오면은 정말 희망이 들어있는 가슴입니다. 가슴을 후빈 것 같아가지고 아픕니다. 온노비 사건 하지만은 그것은 처음부터 어느 재벌 기업의
로비가 성사되지 않았다 하는 그 엄연한 사실에서 로비가 성사 안 됐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99년 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끄는 일명 사직동팀은 운 로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사정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만약 사실을 한다면 그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 한다면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익동팀에서 엄정하니 내사를 해가지고 사실의 개연성이 있으면 정식 검찰 수사를 요청해라. 사직동팀의 내사 결과는 연정희 씨는 온노비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사직동팀이 보고서를 올린 바로 다음 날 최순영 회장은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김태정 검찰총장은 임기를 두 달 남짓 남긴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이 신동학 그룹 쪽이 장관 부인으로부터 거액의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실직자 서민들은 시청 위청, 부유층 지도층의 외화 낭비, 과소비를... IMF와에서 장관 부인들이 떼지어서 고급 의상실을 다녔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연정희 씨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서울지검에 이영자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과연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연 씨를 소환한 검찰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한 가짜 연정의 소동으로 불신을 받았습니다. 연 여사의 경우는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차량에 찍히지 않고 분명히 뭐 한마디 해야 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려서 또 뭐 전신을 찍어야 된다든지 또 뭐 포털에 공견당할 수도 검찰 수사는 온노비가 없었다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정에게 한 번도 부탁을 해보지 못하였고 그것과 관련하여 의뢰 등을 사준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직동팀의 내사 결과와 일치된 결론이었지만 그럴수록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흔들림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여론의 아랑곳 없이 김태정 장관을 감싸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97년 대선 당시 김태정 총장은 이른바 DJ 비자금 사건 수사를 유보합니다. 다음과 같이 방침을 결정하였다. 검찰은 이 수사를 15대 대선 후로 유보한다. 당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위기 상황에 빠진 경제를 회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경제의 몰락을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비자금 수사는 유보한 것이 낫겠다. 아, 검찰에 보면 수사 유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결정 자체가 없는데 수사 유보한 것도 검찰이 이미 그때부터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하기 시작했고 그 수사 유보한 덕에 DJ가 대통령 당선되고 또 그 유보해준 그 응공으로 검찰총장을 계속하고 비자금 수사 유보는 결국 국민의 정부 검찰 위기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수사를 유보한 김 총장은 유임됐고 실무를 담당한 박주선 대검 수사 기획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 호남 출신 검사들이 대거 약진하며 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하여튼 그 이 호남 세력들이 다 요지 이게 등용이 되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연대를 통해서 집권층과 교감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일이 아니겠는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가지고 인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이 옛날에는 기용이 되지 않다가 이제는 기용이 되다 보니까 군대 사단장에 비견되는 검사장은 국민 정부 들어 호남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더구나 사정기관의 3대 중추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사정비서관은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고등학교가 장악했습니다. 그 김대중 당시 후보를 돕는 그런 역할과 이에 대한 신뢰와 보은으로서 결국 김대중 총장을 끝까지 안고 갔던 그런 무리한 정실 인사 그리고 어떤 이 농공 행상식 인사가 결국 김대중 정부의 결국은 국민으로부터의 괴리, 민심 이반을 오히려 촉발시킨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지요. 결국 DJ 비자금 수사 유보의 두 주인공은 기소가 되어 재판에서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김태정 총장이 박주선 비서관으로부터 사직동 보고서를 받아 유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최종 문건은 당연히 검찰총장 부인이 관련된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처신에 주의를 하란다든지 전혀 혐의가 없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고민을 해소하란다든지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정 장관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온노비의 실체가 없다는 것,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온노비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어떤 그 실체적 부분과 별개로 그 이 권력과 검찰 얼마나 유착되면은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정치적 오해가 증폭이 되고 또 이 사정 체계에 있어서의 공정한 수사 체계가 없게 되면 조그만 사건이라도 얼마나 그 크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실례라고 봅니다. 옷은 구경도 못한 채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 그의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휘청거렸던 검찰의 모습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네, 정치검사. 이 한때는 권력의 단맛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그 말로는 좋지가 않았고 결국엔 나라에 큰 누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근행 PD, 사실 우리 사회의 검찰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휘둘렸달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정치검찰의 시작을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앙정보부, 안기부와 같은 것이 중요한 통치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통치행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힘있고 일사불란하면서도 공식적인 검찰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려고 해도 정치권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의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계대는 성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성력은 없을 것입니다. 성역 없는 사정을 외쳤던 김영삼 대통령. 그 첫 대상자는 사사건건 맞섰던 박철원 의원이었습니다. 새벽이 왔다고 소리치면서 밝은 목숨 목은 왜 비트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의원의 혐의는 슬롯머신 업자를 비호해준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공을 정치 보복으로 인해. 그러나 박 의원 측은 검찰을 동원한 보복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처절한 그런 신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패자가 겪어야 할 수모요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은 무엇일까? 당시 수사검사였던 홍준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조직폭력 자금은 차단 차원에서 시작한 수사였는데 당시에 사실상 한국 조직폭력에 사실상 자금원의 대부 역할을 하던 정시 형제들을 처단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배후 세력을 적출하게 된 것이 그 사건의 요체입니다. 깡패 사건 조사하다가 나중에 보니 뭐 정치계 거물도 나왔고. 박철원 의원은 육공 시절 황태자로까지 불렸던 실세 중의 실세 정치인. 박 의원은
자신의 추락 뒤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보복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 비서관 누구한테 그때 뭐 이충범 비서관한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아 박철은 저 이 장관을 아직도 잡아넣지 못하고 뭐 하느냐 철저히 봐서 구속하라는 그런 지시를 그 당시에 받았다는 얘기를 담당 이 비서관이 언론에 사후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얘기해서 그것도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철원 씨에 관한 문제는 저희 사정 일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철원 씨가 그 육공화국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또는 그 권한 위의 일을 대통령으로부터 수임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그 당시 그 많은 그 국민들의 뜻이 박철원 씨에 대해서는 뭔가 법을 넘는 일을 했거나 또는 전행을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성역 없는 사정은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은행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된 안영모 전 동아은행장 사건. 은행장 로비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재무장관이라든가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든가 또는 국회 재경문과의 실력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그쳤으면 뭐 그 사건은 그저 그런 정도의 사건에 그치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오히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주장했던 YS 정부의 정치자금과 연결되는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권의 실세들이, 집권의 실세들이 말하자면 이제 어머뜨거라 하고 그걸 견제하기 시작했죠. 증거가 있느냐며 압박을 가해오자 함승희 당시 검사는 계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태우 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어떤 잡지에 표현된 것을 보면 월척이 한둘 걸려들 것으로 낚싯대를 들였는데 낚싯대가 부러질 지경이었다. 남의 비리에는 성역이 없다던 권력은 막상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지경에 이르자 수사 중단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몸통은 수면 아래 잠겼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있던 몸통 중에 하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듬해 비자금으로 인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당시 실세로 불리던 서석재 장관이 이 문제를 슬며시 언론에 흘린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게다가 박계동 의원이 예금 조회표까지 제시해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밝혀진 그 비자금들을 엎어둔 상태에 있다가 그 후에 1년인가 얼마인가 지난 후에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어요.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고 머지않은 총선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 하니까 찾아낸 꾀가 역사 바로잡기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슬로건 하에 이미 충분히 밝혀져 있던 그 비자금 계좌를 말하자면 무슨 어떤 사람이 폭로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걸 다시 수사를 하게 한 거죠. 정치권에서 소위 권력층에서 검찰에 기대하는 것은 권력형 비밀을 덮어라, 은폐해라, 쉽게 말하면 봐줘라 라고는 이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상대방을 탄압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해서 뭐 캐내게 한다든가 말이죠. 이런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 이외라면 무엇 때문에 검찰권을 장악하려고 하겠습니까? 최고 권력자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 성명, 항의 방문 등으로 검찰을 흔들어 왔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애국대 수사도 잘했다고 그러고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엄정한 수사권의 발동도 이거 조작이라고 그러고 사건을 왜곡시켰다 하고 하면서 검찰청에 때를 지어 몰려가가지고 수사 행위를 방해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도 될 문제를 고소고발해 검찰을 이용하려던 데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정치 검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면 늘 정치 검찰로 매도했습니다. 정치권은 늘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그렇게 그냥 그 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 정치권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때는 또 그 검찰이 그 법을 집행하는 걸 또 그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그 일리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소위 그 공방 사건은 그거는 정치권에서 끝을 내줘야지 그걸 갖다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으로 가져가거나 그다음에 그 뭐 그 검찰로 가져가는 거 그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제해야 됩니다. 정치하시면서 그런 역할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고발해난 사건 이제 가서 주장만 했죠. 어떡합니까? 당에서 하라는데. 면책특권을 악용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데도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세풍 사건 당시 한나라당은 서상목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9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방탄국회를 연대 이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국회의원 서상목 체포동의에 관한 부결되어서 성공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자신이 법을 악용해 법치의 바깥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인들 앞에서 검찰은 무력했습니다.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정영근 의원. 검찰이 긴급체포에 나서자 옷을 갈아입는다며 방으로 피신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곧이어 전화를 받은 동료들이 몰려와 검찰과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협조 못하겠어요. 사유가 안 된다니까. 협조 못하겠어요. 국회의원을 이따위로 잡아가는 정권이 어딨나? 어? 국회를 밀어! 너무 자식! 욕설을 얻어먹고 입술까지 터진 검사. 정치권과 검찰의 역학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생리를 좀 더 뜯어보면 정치가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권이 끊임없이 야당은 야당대로 검찰 수사를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고 또 여권 실세들은 실세대로 어떤 자기들의 관련된 사건을 끊임없이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이렇게 되는 한 그리고 인사권이 대통령 또는 집권당에 예속돼 있는 한 검찰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정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 검찰. 결국 잘못된 정치가 우리 검찰의 바로 서기를 가로막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만 PD, 지금 새 정권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개혁해야겠습니까? 예,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 분산 그리고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그 개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 개혁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검찰의 자정결의는 해가 바뀔 때마다 열어온 연례 행사였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치를 제정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또 사건이 터져 궁지에 몰릴 때마다 개혁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심재륜, 항명 파동 때는 물론 이용호 게이트 때도 검찰 자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검찰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나 개혁 다짐은 늘상 말뿐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못 알아주나 하고 참 그 야속해하고 서운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최근 들어서는 그런 누구 남을 원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뭐 잘못한 일이 많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해보고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뭐 수십 번 결의를 했지만 그것은 그 조직 논리상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떠한 조직이든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의 배에다가 매스를 다 가야 되는 것인데 그건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이미 정치권이 해야 될 몫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과 검찰이 유착되어 있는 한 검찰 개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할 정도로 그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총장의 인사. 역대 정권은 검찰총장을 손에 넣고 검찰을 장악하려 들었습니다. 소위 권력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 자기 사람을 검찰에 포진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비호를 좀 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겠는가. 검찰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하기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는 누구의 소를 잡아서 누구에게 줄을 대서 승진했다라는 말이 공공이란 비밀로 인구에 회자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어느 동창회에서 거국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전체적으로 뛰어가지고 무슨 검사장이 됐다는 것도 누구는 어느 쪽에 선을 대가지고 되었다는 것도. 오죽하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만일 고등학교 파벌을 만든다든가 기업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측근들을 등용한다든가 이런 일 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듯 인사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검찰이 악수를 하는데도 서열이 있을 정도로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검사들이 약 1,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검찰총장부터 초임 검사까지 다 서열을 매긴다고 해도 매길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은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장급일지라도 요직에 있는 부장이 있고 또 한직에 있는 부장이 있고 해서 시골 검사, 서울 검사 그럼 이게 하나의 이거죠 무슨 신분적인 어떤 뭐 좀 차이 비슷하게 1류 검사, 2류 검사 같은 어떤 이런 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시골만 빙빙 돌면 내가 열등하구나 그런 이런 자괴감도 갖고 후배에게 뒤처지면 옷을 벗는 게 당연시되는 풍토도 경쟁을 더욱 부추깁니다. 젊은 검사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권을 쥐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지요.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자문기구인 인사위원회를 두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구성은 검찰 가족이 대부분이고 또 어떠한 의결 심의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문에 불과하지 어떤 구속력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런 대외적으로 홍보적 그런 장치가 될런진 모르지만 그 기구에 검찰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적어도 외부 인사가 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 자체도 자문기구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의결기구라든가 아니면 의결기구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의 상당한 실질적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인사의 공정과 함께 또 하나의 개혁과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입니다. 한국의 검찰은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라는 두 개의 칼을 양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나서지 않으면 수사조차 착수되지 않고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리고 수사를 해서 이거를 기소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검사를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제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제 검찰이 아니라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위에 그리되는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처절합니다. 파적
나와서 나 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짐이 길에 있고 나도 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길에서 살아요. 피의자가 자백을 한 걸 가지고 검사가 임의대로 사실과 이유를 작성해가지고 쫓아가서 그 검사를 가만두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거 뭐 남 전 재산 들여가지고 그 회사 사가지고 한 거를 갖다가. 검찰은 기소권뿐 아니라 공소 유지와 수사 지휘권까지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권한이 많다 보니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일선 검사들은 1년에 수천 건에 가까운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로 보통 그 사건 처리를 어느 정도 하세요? 저희들은 보통 한 250에서 300건 사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250에서 300건 사이? 예. 그럼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절대 건수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사건의 질이라든가 또 사건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청이 그다지 뭐 쉬운 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해 보니까. 경찰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사권 이양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약 97%가량의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또다시 조사하는 것은 낭비이자 피의자에게는 인권 유린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도저히 그 이 기록을 검토하고 처리해낼 수 없는 건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도저히 그걸 처리한다는 거는 무책임하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즉 잘 모르고 처리한다는 얘기죠. 제대로 알고 처리해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건수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상호 견제하고 균형적인 관계로 놓고 또 업무 처리에 있어서 어떤 협조적인 관계로 논다면은 어떤 권한의 남용이라든가 타락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수사권 이양 문제는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되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거기가 다 법조인 출신 또 검찰 출신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개혁이라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역시 인권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절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게 앞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에 위협 요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도 지난해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나마 검찰 안팎의 신망을 받아오던 이명재 총장까지 퇴진을 했고 검찰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약한 자한테는 엄격한 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아주 관대한 검찰이 된 것이 바로 오늘날 불신을 가져온 그거죠. 검찰청 한 모퉁이에는 해치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치란 살아있는 악을 상대한다는 전설상의 동물입니다. 우리 검찰이 그 과거 우리 정의의 동물로 통상 얘기되는 것이 해치란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치란 동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권력과 싸웁니다. 살아있는 권력, 즉 권력층 비리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로 우리 검찰이 국민들에게 비춰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검찰이 항상 죽은 권력을 문다는 거죠. 하이에나죠. 해치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더 늦기 전에 검찰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막강한 검찰의 힘. 정치 권력을 기대거나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세상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일 겁니다. 검찰 개혁하라고들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홀로 서려는 검찰의 의지와 노력이 앞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셨다시피 정치가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섭니다. 새로 정권 잡은 분들, 정권 잡았다고 다른 마음 먹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 꼭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한 때 그 정권도 실패한 정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명심했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